안녕하세요. 여행짱 TV입니다. 오늘은 거제의 여행 명소 세 곳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찾은 곳은 지세포 라벤더 공원입니다. 지세포에서 마주하는 풍경, 그리고 지세포 속을 지나면 바다와 운무로 가득한 거제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바라기의 속삭임을 들어보면서 지세포 공원에는 수국꽃이 가득했었고요. 금계국도 가득한 꽃의 정원이었습니다. 6월에는 라벤더 꽃으로 가득한 거제 지세포 공원을 꼭 만나보시길 권해봅니다. 두 번째 명소는 매미성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찾아가는 인기 명소로 매미성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푸른 바다와 이국적인 성의 모습, 보기만 해도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기다림이 필요한 이곳은 매미성의 포토존입니다. 왜 오랜 대기를 해야 하는지, 안에 들어가면 멋진 인생샷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1박 3식의 이수도인데요.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최고의 명소 매미성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코스는 이수도입니다. SNS상으로 소문난 거제 이수도. 15분 정도 배를 타고 나아가는 1박 3식의 진수성찬으로 소문난 이수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수도 섬 일주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섬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이수도. 본격적으로 섬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맑은 바다와 어울린 작은 길, 걸을수록 그려지는 섬 풍경이 뿐입니다. 우거진 숲길과 쉼터, 그리고 전망대에서 마주하는 풍경, 예로부터 사슴이 많은 이수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이수도의 멋을 마음껏 느껴보는 것입니다. 거제에서 느껴보는 섬 여행의 멋. 2시간 충분한 이수도였습니다.